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은 아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부모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철부지 같고 또 어린 것 같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누군가 그들에게 질문할 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정말 놀랍게도 엄마 아빠라고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효도를 배우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큰 복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조금 전에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기로 가장 으뜸되는 날이 있다면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은혜 받을 때 그렇게 울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 생각나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 성가대에 서신 분들도 계속 눈물 훔치는 분들이 보였었는데 참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참 그리움 때문에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때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만은 참 우리 같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부모님의 소원은 그냥 하나고 자식들의 소원은 만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이 복받는 거, 건강한 거. 본인이 아프시고 힘들 때 기도받으러 오시는 그 태도와 자식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매달리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성도님 막 아픔 때문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를 부탁할 때 보면 거의 자식들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 아주 자그마한 거 하나 해드리고 큰 거 해드린 것처럼 얘기합니다. 엄마, 지난번에 내가 냉장고 해드렸잖아. 그런데 10년 전에 해드린 걸 지금도 얘기해요. 작은 거 하나 해드리고 생색을 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단 한 사람만이 들어와서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엄마 마음, 아빠 마음 같대요. 야, 그 9은 다 어디 갔니? 모든 부모가 열 자녀를 공평하게 길렀지만 감사하는 자녀는 하나면은 다행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굉장한 교육이 될 것이고 또 이 효도하는 가문에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또 효도할 기회를 잃어버리신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설교지만 우리가 같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효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정말 명쾌하게 두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각 하나씩의 단어인데 이것은 별개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는 순종과 또 하나는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그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잘못된 거 말씀하실 때 그것도 따라야 됩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아, 그거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얘야 나 돈 좀 줘라. 왜요? 아유 저기 뭐 자석료를 파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더라. 모든 만병이 다 치료받는다더라. 야 이웃집도 샀고 3층도 샀고 2층도 샀고
사실 친구 중에 한 명 딱 샀는데 계속 다 샀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사달라 그래요. 얼마요? 그래, 아이고, 사드릴게 얼마요? 아, 이거 얼마 안 돼. 1,000,000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자식은 그냥, 아, 엄마, 아빠 그거 사기예요. 안 나요. 어머니 또 슬퍼하시고. 아, 이런 것도 따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쉬운 말로 제가 뭐 연극을 하듯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들어보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아이, 그래, 막 순종해.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순종에는 하나의 참 비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보다 본질적인 순종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기쁘게.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를 우린 참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아이들 특별히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너 좋으라고 공부하지, 이 엄마 아빠 좋으라고 공부하냐?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그죠?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엄마 아빠 좋으라고 라고 했던 얘기가 사실은 맞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잘 되면 엄마 아빠는 더 기쁘기 때문에, 자식이 안 되고 아파하고 실패하면 부모님은 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부모님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 좋으라고가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고, 세상에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또 가장 정직한 교훈을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것이 내 삶의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순종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복받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기쁨이 내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논리 같지만 이것이 정말 큰 비밀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죠. 쟤는 부모님 말씀 참 잘 듣는 아이야. 쟤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속속인 적이 없어. 그런 아이들 치고 불량배가 되고 못된 짓 했다고 소문난 아이가 있고 실패한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쟤는 참 효자야, 쟤는 참 효녀야 했던 자녀들은 커서도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했던 자녀들이 결국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에는 이런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들어야 순종하죠. 부모님과 대화 나눴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부모님과 깊이 있게 한번 인생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은 아주 많은 시간, 많은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진지한 얘기보다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죠. 난 괜찮다, 안 아프다, 너희 걱정해라, 뭐 왜 또 왔니? 예. 그러면서 갈 때는 벌써 가니?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에 없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죠. 이번에는 절대 오지 마라. 그 해에 안 내려가시면 1년 동안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죠? 이번에 절대 내려오지 마라. 그러면은 반드시 가야 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려면 부모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본심,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대화와 정직한 질문.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십니까?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자꾸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고 또 말씀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불효하는, 믿는다고 하면서 불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부모님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분명히 그건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닮은 꼴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하면 희생, 예수님 하면 십자가 희생 생각나죠. 다 용납하시는 부모님.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몹쓸 놈이라고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얘기해도 부모님한테는 날마다 착한 아이, 착한 아이.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교육 잘못 시켜서라고 다 책임을 뒤집어 쓰시는 온 인류의 죄악을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신 것처럼 말이죠. 또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야,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한다는 것이 부모님의 유언이에요. 주님은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시는 분.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과 우리 부모님과 다른 거리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신앙 가진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주님 부모님을 다 절 섬겨야 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개념은 또 하나는 부모님께 복음을 증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한 형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요.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오셨고요. 또 형제들도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들이 내 형제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가족이지만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 끝나면 끝날 수밖에 없는 육신의 가족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하는 한 번은 어떤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이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 그러는데 등록하셨는데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못 들으세요. 잘 이해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 하나만한 질문을 드렸죠. 우리 할머님 설교 말씀 오늘 들으셨는데 이해 가셔요? 어느 정도 좀 들리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시기를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요 며느리가 가자니까 따라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며느리가 가자. 그런 어머니가 1년째 다니시고 2년째 다니시니까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나이 많으신데도 또 이렇게 명예롭게 또 호칭도 받으시고 또 섬기시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우리 어머니 아무것도 몰라요. 완고하세요. 평생 불교인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더 열심히 나올게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불효가 어딨냐 이거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온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공경의 반대말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공경의 반대말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공경의 반대말입니다. 공경은 우리를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느 한 분만 공경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공경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상처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는 좋은데 아버지는 전 싫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정말 가정에 책임이 없었어요. 또 구타를 많이 하시고 어머니도 많이 때리시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뭐 이렇게 그런 들어보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열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그래요 도박 중독에다 뭐 어떤 뭐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가정에서 우울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떠한 부분은 정말 들어보면 야, 하나님이 공경하라 그랬으니 내가 의무를 다하지만 제가 정말 부모님을 이렇게 정말 존경할 수는 없어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부연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공경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받은 대로 감격하고 갚고 못 받았으니까 난 갚지 않고 제일 잔인한 말 중에 하나가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런 거 해달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죠.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평하게 공경하라. 예. 오늘부터 아버지든 어머니든 해주셨든 해준 것이 없든 공평하게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머니 하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눈물이 나고 감동하는데 아버지 하면 불편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1956년에 어머니 날 이렇게 만들고 아버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날.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섭섭하고 슬프니까 우리도 좀 아버지 날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두 번 만들 수 없으니까 1973년에 어머니에다가 어버이 해갖고 아버지를 낑겨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 날처럼 생각. 그 역시 사학자들이 얘기 들어보면 1956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하겠죠.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남자란 남자는 불구가 되고 돌아가시고 수많은 전사자가 났죠. 군인뿐이 아니라 민간인도 너무나 많은 장정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들이 대부분 홀로 남겨진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뭐 5남매, 7남매를 뭐 별의별 그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끔찍한 고생을 해가시면서 자식들을 정말 이렇게 잘 키워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들의 눈물, 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책 2000년 전 성경책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넣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자보다 1000년 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신 분.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너의 부모로 똑같이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뭘까? 우리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경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경 중에 첫 번째는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직업,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가진 뭐 어느 정도의 건강, 또 물질들, 뭐 우리가 가진 명예, 권세, 집들, 소유물들, 뭐 이거 다 중요하죠. 어느 거 하나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여기지만 목숨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생명을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제일 큰 선물인 이 존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보람 중에 하나가 부모님 앞에 이런 얘기라 그래요. 부모님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래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오히려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그런 말 잘 하지 않고 엄마는 좋겠어 이렇게 예쁜 딸 낳아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자존감이 충만하죠. 네, 자존감이 충만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양육을 받은 것. 특별히 대한민국은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나이 들 때까지 부모가 돌보고 부모 힘이 안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서서 돌보는 정말 세상에 어떤 동물들도 20여 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재우고 길러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뭐 큰 짐승들 보니까 딱 나으니까 뚝 떨어지더니 지 혼자 일어나서 지 살 길 찾아가더라고요. 야, 한 몇 초 돌본 것 같아요. 물론 젖을 먹여주고 뭐 이렇게 기르겠지만 너무 빨리 성장해 가는데 자식들은 부모님의 등골을 다 빼먹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남겨진 집 하나까지도 빼먹으려고 형제들이 쟁탈전을 벌려요. 쟁탈전을.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냥 집 파셔가지고 한 달에 딱딱 얼마씩 들어와서 용돈 들어오게 용돈 다 써버리세요. 자식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얘기는. 하여튼 뭐 다 누리세요 그냥 차라리. 오죽하면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네는 자식들한테 다 줬나? 아유 왜 그랬어. 끝까지 갖고 있어야 애들이 찾아오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무시 안 하지. 오죽하면 그럴까요? 어떤 부모는 잘 자신을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재산을 줬는데 안 하니까 법정에다 소송 냈어요. 무효소송. 상속 무효소송을 내서 이겼어. 다시 뺏어가셨어.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성장하도록 양육하신 부모님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우리가 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감사의 그 감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다 하는 거죠. 또 하나 공경의 의미는요, 부모님을 잘 부양하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얄미우고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로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처럼 참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감사의 진실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에서 나온다. 이게죠. 부모님께 우리가 지출하는 돈의 비율을 한번 머릿속으로 착착착 한번 이 시간에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월급이 얼마십니까? 그 월급 중에서 아니 1년으로 따져볼게요. 1년 여러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못 쓰고 하는 비중과 부모님, 양가 부모님을 향해서 쓴 그 물질의 비중을 한번 몇 퍼센트라고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작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떤 분은 애완견 치료비와 애완견 사료비만큼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여름휴가 한번 쓰는 것보다도 안 드리지 않을까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공경과 공경하지 않는 것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세상에서도 VIP가 있잖아요. VIP. VIP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분입니다. 대접을 해도 좋은 호텔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벼운 사람,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백반을, 쉬운 라면을 사드려도 돼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을 우리는 어느
위치에 놓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물질 사용 대하는 것의 태도의 중요한 차이점이 난다는 것입니다. 경히 여긴다. 함부로 대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이렇게만 해도 돼. 아빠는 내가 이 정도만 대우해도 아빠는 고마워하니까 됐어. 야, 내가 지금 자동차 할부도 갚고 집도 사고 빚도 하고 또 뭐 애들 교육도 쓰고 남으면 좀 어떻게 하고 없으면 아유 어머니 이번에는 뭐 선물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불효자입니다. 불효자가 다른 게 불효자가 아니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삶의 지출의 비중에서 부모님을 가장 경히 여기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그리고 조금만 한 번 썼다고 생색내는 이게 불효자예요. 괜히 불효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식에게 받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80% 가까이 현찰과 선물이라 그랬어요. 현찰과 선물. 그따위 꽃 하나 보내놓고 다 했다고 해요. 오죽하면 엄마가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현수막. 예. 여러분 현수막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카네이션 하나 가지고 퉁칠라 그래요. 예. 여러분 젊은 사람은 모르는 노년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육신의 아픔. 전에 안 아픈데다가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볼 때마다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얘기하면 참 듣기도 힘들죠. 아유, 다 아파요, 우리 다 아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식도 같이 늙어가니까. 그렇지만 그 아픔은 그 나이 돼서야 겪는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한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아,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때 여기가 아프다, 저기도 아플 때 그냥, 아유, 그냥 아버지 뭐 다 아픈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나이가 내가 돼보니 뼈저리게 아픕니다. 그때 아빠 여기 아파요 하고 이렇게 만져주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자식들은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 나이 돼 보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도 아, 얼마나 아프세요 한마디 하면 위로가 된다는 거죠. 또 외로움을 자주 느낀답니다. 외로움. 그러니까 80세 돼서 연애하시면 많이 권장해 드리시라는 얘기죠. 아이고 아버지 도망 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주 찾아가 손주 손녀들 자꾸 가게 하고 대화 상대 손주 손녀들 알바비 줘서 보내란 말이에요. 알바비 줘서. 예. 한 시간만 얘기 듣고 와. 용돈 주시란 말이죠. 왜? 외로우시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으니까. 얘기하고 싶으니까. 또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이런 말처럼 피눈물 나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배고픈데 어떻게 해? 꼬르륵 소리가 나는 어떻게 해? 금방 많이는 못 드시지만 자꾸 조금씩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간식거리를 챙겨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바로 차려줄 이런 마음이 바로 공경이다. 공경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라. 전화 한번 해갖고 어머니 어떠세요? 안부 묻는 거 공경 아닙니다. 뭐 카드 한 장 보내는 거 공경 아닙니다. 멀리서 선물 한번 보내는 거 공경 아닙니다. 공경의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 아픔들을 공감하고 채워드리는 것.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질이면 대부분 채워드릴 수 있어요. 물질이면.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왜? 우리도 빡빡하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하라. 공경은 부양입니다. 책임져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다 소진하시고 잃어버리신 분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섬겨드리고 채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안아주셨듯이 우리가 안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부모 공경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다 드리느라고 부모께 드릴 게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섬기느라고 부모님까지 희생하는구나, 그 신앙심을 존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뭐 여전도에 남전도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일하느라고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고 부모님께 또 드릴 수 없다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의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느라고 내 삶이 궁핍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니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1조 부분은 어떻게 제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니까 그 부분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매주일 드리는 감사헌금, 뭐 어떤 구역예배 어떤 헌금이라도 그거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으면 그거 모았다가 차라리 부모님께 다 드리라고요. 그거 다 부모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전 그것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 이것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만. 남으면 하고 없으면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란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제일 마음만 드리지 말고 물도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는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부모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정직하게. 얘야, 너는 부모님, 너 나중에 직장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11조 꼭 바쳐야 된다. 네, 세뇌를 시키세요, 세뇌를. 세뇌를, 어릴 때부터. 왜? 그것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죠?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순종과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냥 계명도 아니고 첫 번째 계명, 더구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을 눈앞에 두고도 다른 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찾아 헤매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지 했던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이 바로 눈앞에 계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은 이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그 계명인데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게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계명 부모 공경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들 돌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까지 돌보면서 정작 눈앞에 계신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고 돌봐드리지 못하면 이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첫 약속 있는 첫 계명,
이웃사랑의 첫 계명, 하나님 사랑의 약 이 증거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효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효자 효녀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날마다 우리는 참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고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저 입구에서 제가 여러분과 인사 나눌 때 보면 눈에서 검정 물이 흐른 분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2년 전, 3년 전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더 많이 오늘 슬퍼하시는 날, 힘든 날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십시오.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럴 때 효자 가문에 효자가 나는 겁니다.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원천께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